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인천하면 역시 교통 문제를 저희가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지금 여러 현안들이 올라와 있지만은 GTX 노선들의 성공적인 추진이야말로 저희가 제1과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저희 당에서는 GTX Y자 노선 관련해가지고 인천 시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Y자 노선을 정확하게 추진해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주거지역으로서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루에 20분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20분 더 빨리 가고 20분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면은 그 40분의 시간만큼 가족들과 인천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만큼 인천에서 돈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공약이 바로 교통공약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 시절에 참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로 추진되던 인천발 KTX 문제.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발 KTX가 이미 저는 뭐 송도역에서 출발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다 아시겠지만은 인천발 송도발 KT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경강선 월곶에서 판교까지 있는 경강선과 결합돼가지고 여기 또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기 강릉까지 달려야 되는 그런 KTX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게 설계될 때 송도역부터 월곶을 거쳐서 판교 거쳐서 그리고 원주 거쳐가지고 인강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천 강릉선입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추진이 늦어져가지고 인강선이라는 형태로 완성이 더뎌지고 있는데 저는 꼭 기대합니다. 언젠가 여기서 송도에서 저희가 KTX를 타고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강릉까지 3시간 이내로 다 연결되는 2시간 30분대로 다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유정복 후보의 당선과 함께 바로 만들어질 거라고 인천 시민들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송도발 KTX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남인천 지역, 남부 인천 지역의 교통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공약이고요. 북부 인천 지역, 계양과 그리고 영종을 잇는 지역에서 또 교통 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약속은 인천공항 철도가 원래 만들어질 당시부터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처음에 역 설계도 저희가 평면 환승이 가능하게 하고 직결도 가능하게 해놨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서울시랑 연계가 잘 안 되어가지고 차량 구입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인천공항 철도는 교류 구간이고 안에 9호선은 직류 구간이기 때문에 교직 겸용 차량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재인 정부에서 늦어져가지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북인천 주민들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여의도 그리고 신논현까지 급행으로 40분 50분 이내로 출퇴할 수 있는 그런 노선 저희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인천 주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지어진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천공항 고속도로 첫 번째 민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특혜를 줬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유료도로법에 따르면은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유료도로를 설치해서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해놓은 다음에 민간투자법이 유료도로법에 우선한다는 그런 약간은 제가 봤을 때 궤변성입니다. 그런 발언을 통해가지고 이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과도한 통행료를 걷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교가 개통되었는데 거긴 더 비쌉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영종의 발전에 큰 저해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택시기사에 보면서요 그 인천공항까지 손님 모시고 갔다 오면은 들어갔다 나올 때는 공짜로 나오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인천공항 고속도로 지금은 영종 주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인천에서 다른 주민들도 이렇게 출퇴근에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통행료 저는 무료화하는 것 저희 당에서 공약으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종, 우리 강화 주민들, 옹진 주민들 제가 이번에 백령도도 갔다 왔고요. 제가 강화도 많이 다녀오는데 그때마다 우리 배준영 의원님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옹진 강화는 전국 지자체별로 경제 상황을 순위를 매겨봐도 정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더 많은
어떤 규제보다는 어떤 자유가 필요한 곳인데 지금 어쩌다 보니 이 수도권으로 엮여가지고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엮여서 오히려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강화가 그 강화까지 인천 다른 지에서 가려고 그러면은 김포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인천 이제도 월경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저는 그런데 이거 강화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영종까지 가는 다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종에서 강화까지 신도를 거쳐가지고 다리 짓는 사업 우리가 꼭 해결해 내서 강화를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에서 강화와 옹진은 제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가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해주, 황해도, 결성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곳을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결국 영종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문지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우리 수도권 내립지 문제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확실한 답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3-1 내립지까지 2025년까지 저희가 사용시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은 수도권 내립지 전체 쓰레기의 37%는 서울에서 오고 30%는 경기도에서 옵니다. 오직 20%만 인천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지고 있는 인천에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많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협의할 때 인천의 7호선 연장이라든지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이끌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도권 메리트 때문에 인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생각하면은 저는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교통 프로젝트나 인천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들 저희 국민의힘에서 인천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원내대표도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원내수석부 대표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책화되어가지고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법제화가 필요한 것들 강화와 옹진의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입법 추진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정복 후보 장관을 두 번 지내시고 삼선 의원을 지내시면서 행정과 입법을 두루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부분의 이런 공약들 사실 유정복의 생각이었고 지난 4년간의 단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미 상당수는 실현됐어야 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늦어진 것들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유정복 시장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구청장 후보들 그리고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들과 함께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인천에서 우리 유정복 후보 그리고 윤영선 후보 압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